이번 프로젝트에서 기억에 남는 분들 얘기해 달라고 했을 때 이 얘기를 마지막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10분 진료가 그분의 인생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언제나 정확하고 정직하고 정성을 다하는 정편한 외과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장편의 외과의 진료실에 들어오시면 저의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2만 명의 신환이 오셨잖아요. 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일어나서 들어오시는 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자리를 권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앉는 이런 모습이 되게 신기하셨나 봐요. 네이버 영수증 리뷰 후기에 정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 장편외과 내원하셨던 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 분들 얘기해 달라고 했을 때 이 얘기를 마지막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많으셔가지고요. 그런 후기가 되게 많았던 거는 그런 게 되게 좋으셨나 봐요. 저도 입장을 바꿔서 환자로 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거랑 저도 똑같이 느낍니다. 제가 환자로 갔을 때 제가 좋아하는 의사와 제가 싫어하는 의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의사 중에 한 명이 얼굴 안 보고 컴퓨터 모니터 보면서 진료하는 사람. 그래서 들어왔는데 아, 예, 들어오세요. 그래서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런 거 너무 싫더라고요. 제가 의사가 된 지가 꽤 됐는데요. 의사가 될 때부터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한 25년 차인데 의사 공부를 할 때 의과대학 시절 공부를 할 때부터 나는 어떤 의사가 되어야 될까 고민했을 때 첫 번째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일단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장편외과를 선택을 해주셨고 또 저를 믿고 찾아주신 게 일단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 인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존중의 의미도 있죠. 예, 내가 의사 대 환자로서 대하는 게 아니라 고객을 모시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입장으로 존중하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정보의 불균형은 있지만 제가 의학적인 정보는 많이 알고 있고 경험도 있지만 그래도 동등한 그런 존재로 존중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좀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 많은 의사가 되려고 항상 노력을 하거든요. 뭐 22번째 책 말 많은 의사라서 행복합니다 라고 한 이유도 되게 저는 말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저의 10분 진료가 그분의 인생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나눠드리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많이 찍고 책 출간을 제가 지금 23권을 했는데 책 출간을 많이 하는 이유도 그건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그렇게 책을 출간을 많이 하냐고, 거기서 돈을 많이 버냐고, 인세가 많이 나오냐고. 그래서 저는 인세는 다 기부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수익은 다 기부를 하고 있는데 뭐 인쇄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자꾸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치질로 내원하시는 분에게 제가 치질 얘기를 3시간을 해도 모자르거든요. 근데 장편외과 오시는 분들에게 3시간씩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한 분하고 3시간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3시간 동안 하고 싶은 얘기를 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자꾸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 대장후 제대로 알고 병원 가자부터 해서 알기 쉬운 치질, 그리고 뭐 최근에는 치질 백과사전이라는 책까지 거의 전문서적으로는 한 10권 정도 나왔는데요. 이 대장암 관련된 책으로는 10권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고요. 유튜브도 500편이 넘었잖아요. 비슷한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점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가 쉽게 설명을 하는 노력들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변함없는 건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인사를 드리고 이러는 거는 여전히 변함없으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으려고 하고요. 네이버 영수증 리뷰 중에 그런 말도 되게 기억에 남아요. 계속 변함없이
저희 곁에 계셔주셨으면 좋겠다. 수원에 이런 병원이 있어서 너무 좋다.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뭉클하거든요. 네, 그런 후기들 보면 너무 감사하고 뭉클하고 회사가 돼서 너무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장편외과가 이제 5년이 됐고요. 이런 또 계기를 통해서 더 다짐하는 것 같아요. 네. 처음처럼 변함없이 그리고 그 순수한 마음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 네, 이 자리를 빌어 약속을 드립니다. 14편의 시리즈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어요. 장편한 외과를 찾아주신 장편한 외과에서 만난 분들 얘기로 인사를 드렸는데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2만 명 다 기억납니다. 다 기억에 남고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감사하고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의사로서 만나 뵙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요즘에 조금 고민이 그거예요. 네, 장편외과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전처럼 얘기를 많이 못해드리고 이전처럼 길게 진료를 못해드리는 부분이 되게 죄송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많이 오시는 시간에 좀 몰리는 경향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한가한 시간에 오시면 또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거를 많은 거를 드리려고 할 거고요. 못한 얘기는 책이나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프로젝트로 재미있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정확하고 정직하고 정성을 다하는 장편한 외과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e'll be right back.